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자, 오늘은 목 어깨를 전체적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 일자목, 또 목 어깨에 비대칭 있으신 분들, 또 목 어깨 통증 결림으로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자, 먼저 목을 돌리는 동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천천히 그 부드럽게 다섯 바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승모근 스트레칭입니다. 머리 뒤를 이렇게 두 손을 잡아주시고 머리를 앞으로 많이 내리기보다는 지금 보신 것처럼 턱을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초간 천천히 그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이번엔 승모근의 오른쪽을 스트레칭하기 위해 목을 앞으로 옆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승모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모든 스트레칭을 하실 때 갑자기 동작을 시작하지 마시고 시작한 동작과 끝맨 동작을 천천히 들어가시고 또 천천히 끝맺음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의 목적대로 근육이 잘 이완됩니다. 자, 다음은 흉쇄두근 스트레칭입니다. 흉쇄두근의 위치와 또 결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슴 쇄골부터 목 뒤편까지 이어진 아주 긴 근육입니다. 오른쪽 흉쇄두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머리를 왼쪽으로 내려주시고 턱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턱을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흉쇄두근은 거북목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저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작이죠. 자, 반대편도 똑같이 스트레칭 해주겠습니다. 혹시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 보이는 두 가지 점이 서로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고 턱을 당겨주시면 저 빨간 부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감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흉골설골근입니다. 네, 두 손을 가슴 위에 얹혀주시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턱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줄게요. 이 동작 역시 천천히 시작해 주시고 천천히 끝맺어 주시고 혹시 과정 역시 무리하게 뒤로 목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천천히 쭉 늘어난 느낌을 찾아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각근 스트레칭을 위해서 저희가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팔로 한쪽을 받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기댄 느낌으로 내립니다. 다음은 전사각근 스트레칭으로 머리를 옆으로 그리고 위로 들어주세요. 다음은 후사각근입니다. 머리를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당겨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각근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이렇게 나눠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목을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위로 스트레칭 해준다 보시면 돼요.
자, 전사각근 옆으로 그리고 위로 목을 스트레칭하겠습니다. 이 사각근은 또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기 때문에 호흡에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 이 스트레칭 후에 더 편안해진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후사각근 스트레칭을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당기겠습니다. 자, 하품 한번 크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잡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좋은 만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팔찌 덮어서 하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품은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이 저희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쉬운 말로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자, 다음은 견갑근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팔을 뒤에 고정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깨가 같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당겨주실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지만 오늘 하루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드럽게 어깨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깍지를 머리 뒤로 해주시고 가슴을 활짝 펴주실게요. 자, 이 동작은 10초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깍지를 앞으로 쭉 뻗고 두 팔은 앞으로 뻗는 느낌, 그리고 등은 뒤로 둥글게 살짝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엔 팔을 위로 쭉 뻗겠습니다. 손은 하늘 위로 쭉 뻗고 갈비뼈는 같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고정시켜주시는 느낌을 하시면 스트레칭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상체를 숙여볼게요. 10초간. 자, 반대편으로도 부드럽고 천천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팔을 바깥 방향으로 돌려줄게요. 막 무리하게 돌리실 필요 없이 천천히 다섯 바퀴를 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돌려줄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 어깨를 같이 마사지 해줄 건데요. 마사지의 기본적인 원칙은 세게 하지 않는다. 내가 시원한 정도로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부위를 15분 이상 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폼롤을 통해서 그 위에 목을 대고 옆으로 도리도리한 동작도 괜찮고요. 또한 지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사지는 최대한 수동적으로 최대한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폼롤러를 쓰셔도 좋고 또 이렇게 마사지볼을 쓰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내 뭐 손이나 주먹을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또 사실 몸은 내가 손으로 하는지 마사지볼 폼롤러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저 내 몸에 적합한 압력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위치를 바꾸는데 어떤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내 몸의 기기울이 내가 어디를 누군가 마사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위에 많은 피로와 경직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느끼신 겁니다. 그럼 그 느낌에 기울일수록 여러분께서 내 몸에 적합한 동작과 또 마사지 강도, 시간, 또 뭐 스트레칭 강도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제가 보여드린 이런 목, 어깨 위치에다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쇄골 쪽,
이 근육이 바로 쇄골 하근이거든요. 이쪽을 풀어주시면 목 어깨가 편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쇄골 바로 밑에다가 마사지 볼이나 또 폼롤러를 활용해서 마사지 해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서 소흉근, 저희 어깨 앞쪽, 가슴 바깥쪽에 있는 이 근육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굽은 어깨와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근육이죠. 또 이렇게 겨드랑이 위아래로 여러분께서 시원하신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풀어주신 것도 상체를 교정하고 또 목 어깨를 편안한데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대원근, 소원근, 또한 광배근이 이쪽에 위치해 있죠.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